어제 뭐 마지막 방송 봤는데 어떻더라? 솔직하게 안 봤어요. 어제 방송을 안 볼 수가 있지? 제가 챙겨보는 걸 못하거든. 진짜 못하는데 못 보겠더라고. 그리고 안 봐도 된다 생각하는 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볼 필요 없겠다 이 생각했어요. 네. 저는 5시에 오픈을 하잖아요, 넷플릭스에서. 그러면 4시 50분부터 이제 새로 고침을 계속 하고 있어요.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빨리 보려고. 네. 어제는 제가 이제 뭐 일정이 있어서 12시 넘어서 제가 마지막 방송 봤어요. 펑펑 울었습니다. 네, 11화를 마지막 화를 보면서. 아 진짜? 뭐 하정이가 우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뭐 혜선이하고 대화했던 장면, 그냥 캠프파이어 했던 장면 보면서 좀 눈물이 좀 나서 좀 울고 후련하게 11화를 딱 마무리했던. 그 원익이는 그 방송 볼 때 보통 이동 중이래. 자기 나오는 장면만 보면은 네. 5분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고. 5분이요? 5분. 과장했네. 3분 아니에요? 아니 그러니까 네. 오프닝까지 해서. 그래서 원익이는 한 5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더라고. 맞지 맞지. 네. 그럼 원래 진짜 형의 이상형, 형의 머릿속 이상형. 네 원래 이상형은 저 하정, 혜선, 민지 저 섞은 게 저 내 이상입니다. 아니 원래 엄청 차분하고 애교 많고 눈 크고 귀여운 게 내 이상형인데 혜선이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밝아 보이는 게 그 세 명 중에 제일 내 이상형이었고 아 맞지 하정이를 만나니까 또 하정이는 혜선이가 안 갖고 있는 그런 차분함을 또 가지고 있었었어. 그래서 첫 느낌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혜선이보단 하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하정이에서 시간이 흘러 혜선이로 바뀔 때쯤 민지가 온 거지. 아. 그래서 좀 뭐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때 느낀 그 감정 그대로 표현했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상형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. 맞아 맞아. 제 이상형은 나이가 조금 어릴 때는 명확했는데 이제는 뭐 명확하기보다 제가 첫인상 때 좀 제가 호감 가는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아.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제가 이것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? 한 이 정도까지? 네.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이성한테 먼저 다가갔던 게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했던 게 저한테는 제일 크게 했던 대시였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제 말을 먼저 걸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호감을 그 속으로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먼저만 이제 플러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티를 낸다던가 이러지 않아요. 신중하게 좀 다가갔어. 그래서 이제 연애를 잘 못하죠. 난 잘했는데. 안녕하세요 하면서 명함 준 거 아니에요? 아 농구공 주지. 이관이 사인돼 있는 거. 민규하고 진석이는 제가 소개시켜 줄 것 같아요. 민우는 조금 제 여동생이 마음 고생을 좀 할 것 같고 좀 뭔가 민우를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리고 원익 합의는 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반성해라 임마. 어? 반성하라고. 어? 네 여동생 있으면 나 소개시켜줘. 우선은 형의 이제 그 동선 파악이 되면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니 빼고 다섯 명 중에 한 명 번호를 줘야 돼. 네. 누구 번호 줄 건데? 한 명만 줘야 돼. 그냥 죽을라고요. 아무도 골라야, 골라야 되나요? 지가 고르고. 한 명만 딱 골라봐, 한 명만. 진짜요? 어, 진짜 딱. 진짜 없는데. 어. 또 저는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이 워낙 바쁘고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까 피로와 좀 스트레스를 솔로 지역으로 좀 날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진석이가 저한테 엄청 많이 힘이 됐고 또 방송 전에 이제 진석이가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왔을 때는 서로 살았던 얘기 하면서 뭐 농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고 뭐 진석이도 카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면서 나만큼 열심히 사는 애가 여기 또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냥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형을 좀 좋아하고 많이 따르고 제가 좀 친한 척 많이 했죠.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.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희 회식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모이는데 뭐 그때 해야 이제 진짜 끝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 됐을 때 또 방송이 안 나온다는 걸 좀 느끼면 그때 좀 허전함을 좀 느끼지 않을까. 당분간은 뭐 환승연애 보면서 지내야죠.